그 시절 연회장에서는 사람들이 더 재밌게 연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물을 추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란군의 의심을 사지 않은 채 무기를 들고 연회장에 들어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김훈과 반란군의 무리들은 건물을 추는 무희들이 현종을 구하러 온 병사들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무희들의 건무가 훌륭하다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지만 현종은 그런 무희들을 보며 원성왕후와 다른 신하들이 자신을 돕기 위해 연회장에 왔다는 사실을 눈치챘죠. 덕분에 여유를 되찾은 현종은 자신을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최질에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먹으라며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질은 그런 현종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채 호로신세로 끌려온 김훈의 머리에 술을 부어버리면서 오히려 현종을 협박했습니다. 만약 현종이 숨겨둔 병사들을 불러내 그들을 제압한 후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최질이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하는 대답일 것이 뻔했기 때문에 현종으로서는 최질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인데요. 이제 곧 거란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점에서 지난 전쟁에서 큰 활약을 했던 최질과 다른 장수들을 어떻게든 품어보려 한 것이죠.